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대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이제 사랑한교회 수석부 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사용하여 일을 행하십니다. 어, 지금은 군주제도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왕이 있었죠. 그리고 왕은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리나요? 말로 다스립니다. 어, 왕의 왕은 말이라는 도구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극에 보게 되면 어명이요 하면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임금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말에는 건의가 있고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말로써 온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3절하고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만흥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소리를 천군 천사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이것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화를 성축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삼중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치유와 축사의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된 세 가지 사역을 주로 다 말씀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는 거,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다 말로 행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도 여러분 치유를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고 축사 사역도 마귀가 떠나가라고 명하셨을 때 귀신이 떠나 갔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로서 흉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도 말로서 축사했고 나병 환자도 내가 원하는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더니 곧바로 나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어, 예수님의 말 말하, 말씀하심으로 말을 행하심으로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에도 건세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요.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신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에 건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따랐던 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 있던 안전뱅이가 어, 안증뱅이에게 우리에게 은가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어, 선포하니까 곧바로 그 안증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미문에서 안증뱅이로 살았던 어,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던 정말 불쌍한 영혼인데 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냥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이 가능한 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능력 있는 여러분 그 입술의 건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또 여러분이 아플 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질병을 꾸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의 위력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어,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산불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그 산불이 작은 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작은 불에서 시작된 것이 태백 생명을 다 태울 때도 있고 어, 미국이나 호주 어마어마한 며칠을 거쳐서 어, 그 산림을 다 태웁니다 나무와 숲을 다 태웁니다 그 작은 불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혀의 말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배가 무엇으로 움직여진다고요? 작은 키 하나로 움직여진다고요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이 작은 불로 가능하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건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0편, 19편, 14절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반석이시오. 아멘. 우리 남자 선생님들 직장 다니시랴 교회 배우시랴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남자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로 축복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결국 뭐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축복하려는 거예요. 입술로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편, 19편, 14절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읽어주셨지만 다윗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냐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합당한 마음을 먹고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때도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가져오고 치유를 가져오고 축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금방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난 신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아, 저거 해서 뭐해? 아니요. 진짜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람이 선포할 때 천군천사가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입술의 말, 혀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 잠언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말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정말 어, 건세 있는 자처럼 말을 바로 행하, 행하게 될때그 선한 말은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삶 속에 열매를 먹게 됩니다. 선한 열매를 먹게 됩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이 의미는 우리가 평소 늘 말하던 것이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떤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씨앗은 대체로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몇 배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평상시에 자주 하는 말을 결국에는 그 열매를 여러분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평상시에 주로 하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것이죠. 실제로 언어학자들은 똑같은 말을 만번 정도 반복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 주로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사,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 죽겠네. 뭐, 뭐만 좀 힘들면, 아우,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뭐 해서 죽겠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억우하고요또그 사람의 살 환경을 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어떤 수도원에요, 유명한 수도원에 나무가 열두 그루가 심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한 사람의 이름에 펜마리 뭐가 있었겠어요? 가론 유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베드로 나무에도 축복해주고 요한 나무에도 축복해주고 다 순교한 야고보도 축복해주고 근데 가론 유다 봤을 때는 가론 유다로 이름 적힌 나무를 봤을 때는 아이고 이 가론 유다야. 그래서 <laughs> 축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가론 유다의 이름이 붙은 나무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일본에서 실제로 물에다가 물에다가 물의 물에 입자가 있잖아요. 물에다가 한 물을 떠다 놓고는 계속 매일매일 축복을 해 줬어요. 일주일 지나도록 계속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면서 축복을 해 주고 한 물에는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욕을 했어요, 막. 근데 놀라운 발견은 이 축복을 한 물의 입자는 아름답게 결 결정이 맺혀지기 시작했고 이 저주를 퍼부은 물의 입자는 아주 볼성사나운 입자가 깨져가지고 볼성사나운 입자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에 영향을 받고 말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죽고 사는 건세가 우리의 혀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의 입술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족하더라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옛날 부모님들 중에는 간혹 자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에이 나가서 모모할 모모 이렇게 아침부터 안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아서요. 어 나가서 모모할 모모 아, 이게 자녀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은 특별히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는 입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어, 정신건강의학 교수에 의하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뇌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 부정적인 말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청각 기관을 통해서 하이 부정적인 생각이 뇌에 저장이 되고 부정적인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난 표정이 계속 생기게 되고 짜증난 표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항상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 죽겠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인체의 세포와 신경 등 모든 조직들이 죽을 준비를 하여 어깨가 축 늘어지고 몸의 기운이 빠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체의 세포와 신경 등 모든 조직들이 살 준비를 하고 치유받을 준비를 하고 몸의 기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L 오스버 모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자기가 고백하는 그 수준에 머뭅니다. 연이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상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케네세기 모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의 말의 고백은 여러분의 위치를 고정시켜주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경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케네셀 기모사님의 치유의 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말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의 고백, 치유의 선포, 날마다 여러분 삶을 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형통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와 선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싶다면, 여러분의 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치유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점점 어, 질병에서 어, 내 삶은 무너지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 예수님은 나를 질병에서 치유하실 수 있으시다.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고 여러분 설문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치유되지 않을 거야. 나는 회복될 수 없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란 말은 오늘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인데, 이게 케네세기 모사님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불치병에서 치유되셨어요. 케네세기 모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치유사역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장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 17살 인가 10대 때불치병두 가지를 앓고 있었어요. 의사도 포기했어요. 나을 가망성이 없다. 장례 준비하셔야 된다. 근데 케네세기 모사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 말씀에 갑자기 이 말씀을 레마로 믿어진 거예요. 목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부모님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너무 낙심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헤기모사님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치유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도...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의 말한 그대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정의 따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선포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형인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인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너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거야. 그 즉시 받은 거야. 그걸 믿어야 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산 돌로 들여 바다에 던지우라고 누구든지란 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때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질병은 떠나가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여러분의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선포하자마자 증상이나 느낌이 곧바로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몸의 상태는 내 몸의 증상은 내 몸의 느낌은 안 나왔네. 낫지 않았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지 말고 그 의심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느낌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중요한 성경의 앞뒤 문맥이 중요한데,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 가지고 저주하셨는데, 곧바로 죽어서야 안 죽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날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무화과나무가 죽지 않으니까 아마 제자들은 어 예수님 민망하시겠다. 어떻게 안 죽었어? <laughs> 예수님 손포하인데 그냥 그대로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날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뿌리채 말라져 있는, 말라 죽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즉시 죽어 있지 않았다고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즉시 죽지 않았더라도 의심하지 않았을 때그 다음 날에 뿌리서부터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포가 그 즉시 어떤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믿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죽었든 안 죽었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뿌리서부터 마르게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해기모사님이 치유받았어요. 아,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해기모사님이 병상에서 17일 동안 있으셨는데, 병상에서 일어나서 내 질병은, 질병에서 나는 노임을 받았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질병을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일어나셔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간중에서 보니까 한 걸음 뗄 때마다 수천 개의 바늘에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이 찾아왔어요. 보통 같으면, 아이고안낫구나 치우기도 하고 선포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유, 누워있어요. 이제 아프다. 그랬을 텐데, 해기무사님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통증이 와도 또한 걸음을 내딛은 거예요. 그때 또 수천 개의 바늘에 찌르는 듯한 통증과 고통이 왔어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30분 동안은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었을 때 어느 시점부터 서더 이상 통증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해경 모 사람이 집이 2층, 2층 집이었는데 내려와 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더 이상 나에겐 통증이 없다고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이후로 완전히 불치병에서 완전히 나은 것을 여러분, 그 간증을 통해서 알수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그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은혜받았을 때제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있었어요. 족저근막염을 경험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쪽 팔을 딛기가 어려울 정도 염증이 발바닥에 퍼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족저근막염은 떠나가라. 그리고 한 발자국 내디뎠더니 여전히 통증이 있는 거예요. 찌릿찌릿하면서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계속 믿음의 선포를 하고. 걸었죠요 헤기모사님처럼 헤기모사님도 아파도 걸었잖아. 나도 아파서 걸자 걸으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는 여전히 아파.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치유했는데 아무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의심치 말고 그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의심 찾는 게 중요하다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주님이 날 고쳐주셨다는 것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바꿨어요. 치유 선포하다가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치유를 나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냥 찬양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토요일 날 찬양 집회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토요일 날 저녁에 찬양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청주에 있었을 때예요 다리 아픈 건 생각 못하고 찬양하다가 막 기뻐 뛰면서 이게막 흥분해가지고 찬양하다가 좋아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뛰 잠깐만요. 내가 뛸 수가 없는데. <laughs> 내가 저 발이 오늘도 절면서 왔는데 제가 띠, 뛰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발바닥에 통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나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그 선포한 것 그대로 그 즉시 느껴지지 않고 그 즉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선포한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선한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 될지어다. 내 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건강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내게서 지금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믿으면서 마음에 그리면서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걸 믿고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간 것을 믿으시고, 암이 떠나간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어, 다니모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항상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말을 많이 하셨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신학교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뻥쟁이라고. 무슨 네가 그런 일을 할수 있다는 거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울 것이. 무슨 네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울 것이냐? 뻥쟁이다. 근데 실제로 개척 교회를 15년 동안 30명이 넘지 않는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릴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의 수제자인 고바울 목사님이 어, 아홉 가지 신령한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바모 목사님이 통해서 조영규 목사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목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큰 어,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고바모 목사님 지금 몇 명을 목회하고 계시느냐? 25명이요. 그러더니 고바모 목사님 더 이상 말이 없으시더래요. <laughs> 내가 잘못 예언했나 보다. 그런데 <laughs> 여러분 지금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30만 명이 넘게 될 것입니다. 3천만 명이 넘게 될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환상을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몇번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갈 때, 아 제가 꽁지표가 아픈데 꽁지표가 오랫동안 앉아있던 꽁지표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다 의자에다 이마를 대고 잠깐 쉬고 있는데 그때 환상이 확 열린 거예요. 비행기가 밑에가 뚜껑이 확 이렇게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한 어마어마한 그런 지역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무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라인하르트 본케모사님을 통해서 어, 구원받게 될 영혼이다. 그리고 또또 또 이제 앞, 어, 다른 분을 얘기 또한한 한 장면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이 더, 가장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군집해 있었는데, 온 집회 있었는데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변승우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영혼이다.라고 제가 금성을 그 듣거든요. 들었고,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본 환상이에요. 어떤 꿈과도 같았습니다. 비행기 타다 갑자기 그런, 그,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니모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까? 여러분, 다니모사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믿음으로 오대왕 육제를 육대제에 있는 영혼들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말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은 열매를 못 먹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어놓은 씨앗을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될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낙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두 정탄꾼 중에 여호사와 갈렘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저들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말을 했지만 여의정탐군은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낙심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세상의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복된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제가 청주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더 예쁘신데 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전 그게 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부작용으로 한 시간 후부터 오른쪽 눈에 뾰족한 유리가 깊이 박힌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이제 눈에 무슨 반영구 화장 문신이겠죠? 그런 화장을 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유리로 깊이 박힌 것처럼 유리가 박힌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 거예요. 통증이 있으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빛을 보기 힘들 정도로 눈이 시린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설상가상으로 집사님이 이제 그 반영구 시장 하다가 말고 이제 지, 운전해서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집에 오고 있는데 눈의 시력이 시야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잘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눈이 더, 더 이상 안, 보아, 이제 안전에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집으로 오다 말고 대학병원으로 급히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검진을 하고 말씀하시기를 오른쪽 눈 각막에 상처가 났는데 각막에서도 위험한 부위에 상처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증은 더 심해질 것이고 치료기간은 적어도 한달 이상이 걸리게 될 것인데 잘못하면 실명까지도 나아,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의 말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순간서부터 계속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눈은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근데 치유를 선포해도, 어, 이게 통증이 그대로 있으셨대요.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차라리 눈알를 빼버린 게 나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밤새 있어서 잠을 한 점도 토요일 날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주일에 오신 거예요. 잠을 전혀 못잔 상태로 초췌해져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저와 사모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사모가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해 드린 즉시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 극심한 통증이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통증 없이 숙면을 취하시고 그 다음 날 병원에 또 확인차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그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각막의 정중앙에 손상이 있었는데 그게 깨끗하게 손상이 메꿔진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약을 먹을 필요도 없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취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눈을 취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말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 의사의 말에 여러분 억 어거, 어거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인천의 어느 집사님이 아기를 낳으시다가 어, 난산이 되었죠. 아기도 또 우리 집사님도 생명의 위협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를 듣는데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 신장도 기능이 나빠져서 투석할 수도 있게 되고 간도 어디도 어디도 의식도 잃으셨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도 그래서 제가 살, 그런 얘기 계속해 주시면 못 사는 게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믿음이 발동이 안 되고 두려워요. 제가 마음이 너무 부정적인 소식 제가 믿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하고 사모하고 그 얘기를 듣고 어, 공원에 갔어요. 그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 쓰고 그 공원을 돌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치유 기도했습니다. 어, 우리 그기 낳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그 집사님이 치유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인천 성도님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치유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 출혈이 멈추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혈을 멈추게 하시고 신장도 고쳐주시고 투석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투석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보여잡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암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 전능하신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새로 이름을 지어 주셨을까요? 또 사례를 사라라고 새로 이름을 지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뜻이 뭐예요? 너는 반드시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라라는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너는 반드시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여잡으라고 어,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명을 지어주기도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례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무엇이냐? 내 자신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가져서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면은 거듭난 신자에게는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가?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되고 어떤 권세를 갖게 되고 어떤 권위를 갖게 되는가 어떤 특권을 갖게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그것을 발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재벌 이세의 권세는 어마어마해요. 진짜 재벌의 자녀들의 권세는 어마어마하고, 왕이, 지금은 왕이 없지만, 예전에 왕이 있다면, 그 왕의 아들들, 왕의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가져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것을 누리나요? 여러분 그 탕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탕자 형이 아,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저렇게 탕진한 탕자를 위해서는, 어,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원망불평을 하죠. 그데 탕자 형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내 것이 다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요. 예수님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어, 상속을, 상속제도를 폐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자기 의 가장 좋은 것을 다 물려주고 싶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읽어놓은 것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걸 억지로 막습니까? 물론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온그 사람 자유지만 상속제들을 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실 것이지만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왕의 고를 맡기고 나라를 맡기고 왕의 그런 다스리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운동회를 가게 되면 제가 운동회 때가 제일 싫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고모부, 고모모, 뭐 작은아버지 다 같이 운동회 때 모였잖아요. 친척들이, 일가 친척들이.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꼭 이제 한마디씩 하세요. 넌 올해도 꼴찌냐? 작년에도 꼴찌더니.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제가 어, 어른이 되고 제 자녀들이 이제 운동회를 해가지고 갔더니 제 자녀들이 꼴찌라고 꼴찌를 하고 있더라고요. 큰애들 제 세째 다 꼴찌는 꼴찌에서 두 번째. 저를 닮아서 달리기를 잘 못해요. 저희 사모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 뭐냐면 아버지 눈에는.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이, 잘 달리는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내눈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꼴찌라는 내 자녀가 내 눈, 제눈 안에 들어옵니다. 그 아이만 보입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laughs> 너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비록 가난할 수 있어요. 아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만 보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보입니다.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역의 정중앙은 거듭난 신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믿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온통 사랑의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고고모 네, 말씀만 읽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사시고 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던 것으로 여러분을 향해서도 거듭난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잠잠히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아, 셀모임을 갔거든요. 인천은 성도님들이 많고 셀모임 이 많아서 아주 바빠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바빠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을 예언기도 해, 해드리거나 안수를 해드리는데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이 임해요. 이한 성도님, 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이 있더라도 습관적인 제가 아닌 이상은 거역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며 어, 교만히 하나님을 등지며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부족이 있다면 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사 시절에 차를 운전하고 학교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는 중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자히 사랑한다.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다. 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모사님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하나님께 이런 스바냐 3장 17절 이런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런 칭찬을 듣고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었을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아,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그렇게 어, 마음을 먹다가 그 전주에 미, 미국에서 샴볼즈라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샴볼즈 목사님이 이렇게 그순간에 어떤 숫자를 보면서 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운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벽기도 때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었던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저를 사랑하시고 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면 제가 어, 이렇게 숫자로 숫자로 스바냐 3장 17절이니까 317렇게 연달아 숫자를 보게 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인도을 받으셨어. 저도 그렇게 보게 해 주세요, 주님. 이것이 저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317을 보게 해 주세요 하고 딱 옆을 봤더니 전화번호 하나 보이는데 3자리 1자리 7자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laughs> 그러면 그렇지. 어, 읽께서 하고 앞에 차를 봤는데 앞에 차가 4317 딱 보고 딱 앞에 봤는데 4317. 와,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그때 약간 정제감도 있고 제 부족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데 317 3일치, 4317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간사하게간사하게도또 며칠 지나니까 아, 우연이 아닐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부터 317 연달아 되는 거 봤는데 그게 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한몇 개월 동안 딱한번 봤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곧바로 제 앞에 차가 4317이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신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오늘도 저희 막내가 와서 <laughs> 예배 드리는데, 뭐 다리가 길어 보이 기, 다리가 길어 보여야 된다고 뭐 바지로 렇게 올리더라고요. 아, 이, 다리가 길어 보여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예요 고등학교 2 학년인데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 예쁜 거예요. 안아주고 싶고 안아주면 또 이제 징그럽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떠셨습니까?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고 여러분 맛있는 거, 좋은 거, 값진 거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 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됐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벌 이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근과 구조로 마음에 영접하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는 자의 권세를 갖게 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의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연약해도,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힘을 내거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힘을 내거라. 다시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다시 용기를 붙돋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선포가 아버지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매일 매일 삶 속에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소서. 내가 더 이상 저주 같은 말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믿음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려면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던 것처럼. 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이 건강하여지고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임금과 구원자로 모셔들게 하소서. 영접하게 하소서. 믿고 따르게 하소서. 나는 더 이상 예수님과 떨어져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 예수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며 나가세요. 아버지, 나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며 나가세요. 아버지, 나좀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2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주님 믿고 감사합니다. 행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소서. 내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소서. 내 육체 안에 새 일을 행하소서. 건강을 주소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소서. 내 삶에 형통함을 주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소서 내 자녀들의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내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찬란한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